아, 오늘 날씨 좀 더웠나요? 좋았습니까? 예. 아, 여기 있으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차를 타고, 저쪽 서울을 좀 갔다 오려고, 이 프리웨이를 한참 달리는데, 기름이 딱 빨간불이 들어와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딘가. 그래서 내린천 이제 휴게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늘려면 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죠. 예, 끄고 이제 기름을 가득 채우고서 딱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뭐 걸어도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전화를 해야 되겠죠. 예. 전화를 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와서 딱 한번 이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주니까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시동을 끄면 안 됩니다. 배터리 갈 때까지는 시동을 끄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잘 가요. 그래서 뭘좀 이제 하느라고 한 2시간이나 걸리는 일인데 이제 시동을 다 켜놓고 그러고서는 일 보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 중간에 한참 오다가 또 이제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사람이 하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한참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이게 두 군데로 나뉘어졌겠죠? 이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한참 얘기하다가 딱 스톱을 하고 이제 또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손가락은 어디로 갔어요? 시동을 껐어. 이걸 안 꺼야 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화장실 갈때 습관처럼 딱 꺼놓고 보니까 껐네.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왔는데 그쯤 되면은 배터리를 갈았어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그전에도 몇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업사를 찾아갔더니 배터리 성능이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하니까 또 왔어요.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걸려고 하니까 또안 걸려요. 전문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갈아야 되겠다. 이제는 공업사가 아니고 서비스 센터로 가서 딱 갖다 놨더니 이건 하루 저녁 자기들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맡기고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걸 때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고장 났을 때 와야 고치지 잘 돌아갈 때는 자기들은 찾을 수가 없대. 그 어떻게 거기까지 가도 돌아간다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했더니 그 다음날 또안 걸려요. 어떤 때는 걸리고 어떤 때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전문가 말도 안 듣고 무조건 바꾼다. 그리고 또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배터리를 연결한 선이 헐렁헐렁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촉 불량이다. 이제 단단히 조여줬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럼 어떻게든 믿어야죠, 그죠? 그리고 몇 달을 또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딱안 걸리다가 또 거니까 또 걸리고, 야, 그러다 이제 오늘 연거푸 두 번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쯤 되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바꾸러 갔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바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원인을 하여튼 찾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차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배터리가 문제다. 그러면 배터리를 바꿔야 될 것이고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 물리적으로 접촉이 안 된 거라고 그러면 그걸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 몸이 고장 났을 때에 뭐 전문가 찾아다녀도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 사람 것이 아니니까 정말 정말 증상만 찾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 말고 진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예, 네. 자기가 찾아야 돼요. 저는 그저 힌트를 줄 뿐이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몸의 물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원인을 고쳐줘야 될 것이고 또 뭐 차체는 문제가 없는데 배터리가 문제다 그러면 신경계통 정신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마음치료를 하면서 정신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하게 씽씽 달려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질병의 원인은 육적인 방법으로 고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고치면서 그 질병을 뿌리채 뽑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I am what I eat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왜? 내 몸의 피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고기 단백질을 주로 먹은 사람은 여기에 고기 단백질이 피부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어떨까요? 개기름이 번지르르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콩을 주로 먹으면서 공급해 준 사람들은 얼굴이 어때요? 윤기가 아주 이 자르르르 하고 빛나요. 빛이 나기는 나는데 질이 틀려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인지 정말 그럴듯하고 먹음직스럽지만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빨간 레드밋 육고기 문제를 이 시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육고기 섭취와 독소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맛있는 불고기를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왜 닭고기조차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지 백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신을 갖고 결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결국 이 세상 음식 문화의 흐름이 고기 먹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한 모든 질병들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독소들이 만병을 불러일으키는데 독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외부 독소가 있어요. 외부에서도 독소가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 독소.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 중금속도 들어오면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을 불러 일으키니까 이것도 외부 독소가 될 거예요. 저 상추에다가 뿌린 농약도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수많은 외부의 독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독소가 어떤 모양으로 위장을 하고 변장술을 하고서 멋있게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독소의 실체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노 땡큐 할 수 있는 자들이 건강을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독소가 아니었지만 내 몸 내부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현미밥이라 할지라도 그 밥이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고 다 태워지지 못하고 불연소가 된다. 그러면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 내부 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근육에 많이 쌓이면 피곤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콩단백질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 단백질이 쓰고 남아요. 쓰고 남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단백질을 분해, 처리해줘야 되는데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도 나오고 또 이 암모니아 산,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산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요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암모니아 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 독소로 변하고 그 독소들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디톡스 시스템을 통해서 설령 독소가 내 몸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막아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한 디톡스 방법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 음식이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이것을 한 번 더 검문검색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참 색깔이 예쁘기는 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어보니 맛도 참 좋아서 먹음직스럽지만 내가 하와 할머니 한번 실패한 것으로 끝나야지 나도 똑같은 길 걸어가면서 너한테 속을 줄 아느냐. 이건 맛있어 보이지만 필경은 질병을 만들고 나를 멸망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먹음직스럽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독소가 너무 치명적인 것이라서 먹지 말아야 될, 이 절제해야 될 음식 넘버 원은 바로 빨간 육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맛있기만 한데 막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육고기를 절제해야 되는지 이건 대충 알아가지고는 결국은 설득당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유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시간 이런저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이 시간에는 천문천답 시간 코너로 다루기 때문에 가장 짤막한 내용으로 왜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밀턴 밀스, 이 메디컬 닥터, 의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와 채식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도록 되어 있는 육식동물의 이 소화기관과 채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하도 많으니까 몇 가지만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생리적으로 소화기관의 구조가 육식동물일까 채식동물일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소화기관은 무슨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빨의 구조가 다릅니다. 육식동물은 앞니빨이 짧고 뾰족합니다. 아주 뾰족해요. 그런데 채식동물은 앞니빨이 이렇게 넓죽하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이 앞니빨이 칼처럼 넓죽하기 때문에 어떤 질긴 섬유질이라 할지라도 풀을 뜯어먹을 때는 칼로 자르는 것처럼 싹둑싹둑 잘 잘라져요. 소가 풀 뜯어먹는 거 보세요. 그냥 하고 고개 들면은 싹둑싹둑 잘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아구심이 강한 호랑이라 할지라도 호랑이 이빨은 아주 송곳니처럼 뾰족합니다. 그 이빨로 이 풀을 한 입 딱 물어 아무리 엄청난 힘으로 물었다 칠지라도 쭉 고개를 들면 어떡해요? 하나도 잘라지지 않고 그냥 찢어지기만 해.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면 아마 고생만 하지 굶어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빨 구조 자체가 육식동물은 뾰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엌에서 고기 칼로 잘라보신 적 있죠? 아무리 날카롭게 갈았어도 이게 생각처럼 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두들겨 패도 안 잘라지고 갈아도 안 잘라지고 만약에 호랑이 이빨을 그렇게 넓죽하게 했으면 아무리 힘껏 깨물어도 안 잘라져요. 그런데 뾰족한 송곳으로 팍 찍으면 찍어져요? 안 찍어져요? 찍어지죠. 그런데 하나만 찍어가지고는 별 볼 일 없겠지만은 그냥 촘촘히 박힌 여러 앞니빨이 딱 찍으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고기라 할지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구멍을 아주 바짝바짝바짝 냈기 때문에 딱 찍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그냥 칼로 고기 잘라본 분은 알아요. 얼마나 자르기 힘든지. 근데 덜썩하고 딱 고개 들면은 한 덩어리가 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빨 구조가 앞으로 생각하나 결과적으로 생각하나 이건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는 이빨인 거예요.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먹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이빨 구조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아니면 육식동물에 가까워요? 이건 완전 초식동물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송곳니도 보면은 이 육식동물은 송곳니까지도 길고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지면 돼, 다지면. 예? 자르려고 할 것 없이 뾰족하고 깊은 송곳으로 막 다져서 집어삼키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오는데 구멍구멍을 냈으니까 위산이 들어가면 그냥 녹여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입에서 오래 씹을 것도 없어요, 육식동물은. 그냥 다져서 삼키면 위산이 다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이 송곳니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짧고 아주 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송곳니는 어떤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의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금니를 보면은요. 육식동물은 어금니까지도 다 송곳니입니다. 그냥 끝까지 다져서 삼키면 끝이에요. 그런데 채식동물은 어금니가 맷돌처럼 넓죽합니다. 넓죽해요. 맷돌로 이것을 이제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찢도록 방아 찢듯이 찢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금니는 어떻게요? 넓죽하죠. 맷돌처럼 넓죽하게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초식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씹는 모습을 보면은요. 육식동물은 그냥 접벅접벅 이빨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만 해. 그냥
찧어서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씹는 기술이 다양합니다. 상하로만 씹는 게 아니고 가끔 좌우로 돌려요. 상하 좌우 꽝꽝 찍기도 하고 맷돌 갈듯이 또 돌려서 갈기도 합니다. 섬유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아주 적당한 모양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씹을 때 위아래로만 씹어요? 지긋지긋 옆으로 돌리기도 합니까? 완벽하게 초식동물의 먹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씹을 때 입에서 나오는 이 용액을 검사를 해보면 육식동물은 침이 없어요. 타액이 없습니다. 타액 속에 프티알린 효소가 없어요. 왜? 대부분 단백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프티알린 효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식동물의 이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다 녹여주는 프티알린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침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프티알린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완벽한 초식동물의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위액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육식동물은 pH가 1보다 낮습니다. 아주 강력한 산성이에요. 이거 사람 얼굴에다 부면은 얼굴 다 녹아버려. 모든 단백질은 다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강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한 주먹 집어넣는데도 다 흔적도 없이 녹일 만큼 강력한 위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채식동물들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pH가 4 내지 5. 산성은 산성이지만 호랑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의 위산도 pH가 4 내지 5 정도 완벽한 초식동물의 이 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또 장의 길이를 보면은요, 육식동물은 자기 몸보다도 장이 3배 내지 6배 정도 길어요. 그런데 채식동물은 자기 몸보다도 10배 내지 12배나 장이 깁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초식동물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뜯어서 먹기 때문에 이 섬유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다 녹이고 풀어서 흡수하려면 장이 길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긴 장을 지나가면서 다 흡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이 풀보다도 고기 덩어리는 독소가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식동물은 내장의 길이가 짧아서 위산으로 딱 녹이면 금방 다 분해가 되는 것이고 얼른 그 속에 있는 영양소 흡수하고 나머지 독소가 몸속으로 스며들 시간을 주지 못하고 바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장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길어요. 나뭇잎을 먹어도 살고 종이를 먹어도 사는 염소는 자기 키보다도 24배나 되는 내장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종이를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장은 보통 한 8.5m 정도 돼요. 사람의 키가 한 2m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키보다도 4배 이상 더 긴 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은 완벽한 채식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맛있다고 고기를 먹으면은 이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워낙 잘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살기는 살지만 이게 좀 용도가 안 맞아요. 경유를 디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사건들이 가끔 벌어지죠.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 이스타나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스타나는 뭘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어야 되죠?
근데 맨날 작은 차만 끌고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휘발유인 줄 알고 휘발유를 넣었어.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해보세요, 갑니다. 네. 가는데 뭐가 이상해, 옛날 같지 않고. 가기는 가는데 이상해.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이 끌고 가서 딱 보니까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막 폭발도 일어날 수 있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요거 그냥 빼고서 넣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엔진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계속 먹으면은 이게 막 그냥 퍽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멈추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고치면은 돈이 조금 들진 몰라도 좀 사는데 끝까지 그냥 몰고 가면은 불나서 죽어요. 여기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놓은 시절에 살고 있으니까 아, 우리 소화기관의 구조는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식동물의 구조로 만들어졌구나.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아무리 맛있는 것 버무려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아니다. 이렇게 절제력 있는 삶을 사시면서 생리학적으로 초식동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도 채식주의자들이 질병도 적고 평균 수명도 길고 수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 배웠어요? 활성산소다. 그러면 만병의 치료제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치료해주는 항산화제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육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항산화 수치가 1.155mm 1리터당 요 정도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채식 위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피를 뽑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1.39나 되는 것입니다. 1.1보다 1.39가 훨씬 높은 거죠. 이건 뭐 평균이라서 그렇지 정말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완벽한 채식하는 사람들은 항산화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독소들을 싹 해독시켜가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 첫 번째 관문인 이 입에서 똑똑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들어오는 음식마다 너 독소 많은 놈이냐 적은 놈이냐 묻고 독소 많은 것은 아주 용기 있게 어떤 자리에서라도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기 자체가 우리 소화기관의 구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한 방울 뽑아서 적혈구 상태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고기 즐겨 먹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막 수백 개씩 떡이 되어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잘 돌지 않겠죠. 채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적혈구 하나씩 탱글탱글탱글탱글 굴러다녀요.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적혈구와 산소를 세포세포마다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요즘 고기는 옛날 고기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투여하는지 몰라요.
닭 수만 마리 키우는데 가보세요. 전염병이 돌았네? 그때서 약 쓰면 망한 거예요. 이게 단위가 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프면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항생제를 음식에다가 물에다가 뭐 완전히 사료 자체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 물고기를 잡아다 판매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이 큰 규모로 일을 하는 사람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한 50 정도 됐나? 그런데 벌써 뭐 너무 잘 되니까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돈은 참 잘 버는데 문제가 한번 바다를 나가면 한 달, 세 달 있다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그 나름대로 애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쯤 벌었으면 배 그만 타자. 아주 배 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그래도 뭐 고기 잡는 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키워서 팔자. 그래서 전국의 양식장을 한 바퀴 돌았답니다. 뭐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고서는 절대로 양식업은 안 한다. 아니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항생제를 주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퍼붓는데 항생제를. 네? 그럼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것이 얘들이 먹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생제 고기다, 항생제 고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으라고 그러느냐. 제가 CTS 기독교 TV 방송 회장님이 여기를 여러 번 오셨고, 그게 이제 2년이 돼서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365일 계속 제 강의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사장님들 한 5명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 본사 사옥이 노량진 수산시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쪽 다른 TV방송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너무 감사했대. 이제 귀한 손님들 한번 오면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들 하면은 회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CTS로 왔더니 바로 건너편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서 무조건 손님 오면 거기 가서 대접을 하는데 저쪽 시내에서 대접할 때보다도 3분의 1도 안 된대, 돈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그 회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 진짜 너무 좋은 데로 왔다. 이 비싸고 귀한 걸 뭐 거의 하루 건너 계속 먹으니 이야 하면서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평생 한 번도 없던 피부병이 생기는데 온몸이 가려운데 이건 뭐 전신이 가려운데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평생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사람인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보니까 예전의 생활습관과 확연히 다른 것은 하루 건너 한 번씩 배부르도록 생선을 먹었다는 것. 그래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딱 끊었더니 10일 정도 지나니까 약 안 먹었는데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항생제 생선입니다. 이제 고기 생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지난 거예요. 하여튼 알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그것을 먹은 사람들과 안 먹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이 국제 역학 저널에 2014년 10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과 아유 나는 별로 안 먹어요 하는 사람들 두 그룹을 딱 비교해보니까 담배 폈느냐 안 폈느냐 이런 건 다 똑같이 통제를 했어요. 나이도 성별도 똑같이 통제하고 오직 하나 고기를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만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유방암에 이 걸릴 위험이 1.45배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고기보다 더 해로운 놈이 발견이 됐는데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인 척하는 놈들이 있죠. 햄. 네? 햄을 먹은 사람들은 잘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9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즐겨 먹게 될 때에 유방암이 확실히 많이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고 또 Central Europe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암에 많이 걸린 사람들, 직장암에 이미 걸린 사람들 150명, 그리고 직장암 안 걸린 건강한 사람 300명을 비교를 해봤어요. 직장암 환자와 직장암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이건 거꾸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붉은 고기, 레드 밋, 붉은 육고기를 이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안 걸린 사람들보다도 즐겨 먹는 경향이 57.1배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Odds ratio.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 걸린 사람들보다도 붉은 육고기 잘 먹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57.1배나도 높다는 거예요. 자, 붉은 육고기는 이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아요. 물론 그 속에 영양소 있습니다. 먹고 흡수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10배 이상 그 많은 독소가 이 장,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직장이나 대장 쪽에 가서는 그 독소가 다시 흡수가 되면서 대장염, 폴립, 직장암, 그리고 또 타랑이나 뭐 치질이나 여러 가지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문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초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됐으면 슈발류느라고 하는 차는 슈발류 넣고 좀 비싸더라도 이건 고급 승용차니까 고급 슈발류 넣어라. 그럼 고급 슈발류를 넣어야 제 수명대로 이게 다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달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이 인간의 몸은 만든 조물주께서 너 내가 너 만들어서 하는데 너는 고기 생선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채식 위주의 애들의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졌다. 매뉴얼 첫 페이지에 분명히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기 생선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채식을 식단으로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식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 매뉴얼을 대학 2학년 때에서나 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홍어회도 좋아하고
오징어도 좋아하고 뭐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먹던 때는 고등학교 때 이미 흰머리가 50%였습니다. 제 친구들보다도 10살을 더 먹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아,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내 몸이 하고 현미밥을 먹고 콩을 먹고 견과류를 먹고 고기를 딱 끊고 채식을 했더니 지금은 제 친구들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먹거리로 우리 인간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만 그거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굳게 결심하시고 고기는 안 먹겠다.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100세 넘도록 살 수 있고 100세 넘도록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아프면서 100세 넘게 살면 지옥이나 다름이 없을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